비절개 수술도 흉터가 아예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. 안녕하세요, 뉴헤어 장태호입니다. 오늘은 커뮤니티 질문을 대신 검색해 보았습니다. 검색어는 비절개 모발이식이었고요. 비절개로 할 때 많이 나오는 질문 다섯 가지를 뽑아 보았습니다.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? 반드시 붕대를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. 다만 채취 부위에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약간의 출혈, 그리고 수술할 때 사용했던 완충 용액이 흘러나올 수 있거든요. 그게 뭐 베개를 적시거나 하실 수 있겠죠. 그래서 붕대를 감지 않으신다면 베개 위에 수건을 뭐 두세 장 정도 깔아두시는 정도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비절개 수술을 하시더라도 채취 부위에 동반 탈락이 드물게 있을 수 있습니다. 봉합 부위를 따라서 선형으로 발생하는 절개랑은 달리 채취 부위 상처 한두 개를 중심으로 해서 꼭 원형 탈모가 생긴 것처럼 이제 한두 개씩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. 이런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채취를 했거나, 그래서 그 부분에 출혈이 심했거나, 아니면 지혈제를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을 피하면 동반 탈락 걱정 없이 수술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. 여러 번의 모발이식 수술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1차 수술은 절개식 수술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사실 2차, 3차까지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탈모 진행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이시라서 모낭을 최대한 많이 채취하는 게 중요한데, 물론 비절개만으로도 3번 정도 수술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절개를 한번 같이 하는 거에 비하면 채취 가능한 모낭의 총량 자체가 많이 줄어들게 되세요. 거의 많게는 50% 정도까지 줄어드실 수 있거든요. 절개를 2차나 3차로 하시면 절개 편에서 채취할 수 있는 모낭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어서 굳이 절개를 한 번 더 하는 그런 메리트가 많이 떨어지시게 되거든요. 다음 날 바로 출근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비삭발 비절개 수술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절개 수술에 비해서 비절개 수술이 통증이 적은 건 뭐 주지의 사실이죠. 그런데 비절개를 하시더라도 삭발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티가 좀 나고 뭐 눈치가 좀 많이 보이시겠죠. 그래서 비삭발 비절개를 선택을 하신다면 다음날 출근하시는데 더 이상 좋은 솔루션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비절개 수술도 흉터가 아예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절개랑 비절개가 다른 거는 흉터를 일자로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은 점점점으로 나눠서 내놓을 것이냐의 차이고요. 흉터를 가리기에 비절개가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. 그래도 머리를 짧게 깎으시거나 뭐 자세하게 넘겨보면 흉터 자국이 조금은 보이실 수가 있으세요. 그리고 비절개가 통증을 줄이는 데는 절개식 수술에 비해서 확실하게 유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비절개 모발이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다음에 베스트 질문들을 더 모아서 답변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장태호였습니다.